자, 조금 쉬셨나요? 이제 우리 이제 역사 얘기는 다 끝났고요. 자, 즉세 간호 이론의 여섯 가지 구성에서 지금부터 가장 기본 개념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기본 개념 하면은 동그라미 세 개, 그리고 그걸 연결하는 또 세 개, 직선 세 개. 이게 가장 기본 개념이에요. 이렇게. 이거는 무조건 머릿속에 각인을 좀 해야 됩니다. 이런 거를 뭐 유치하게 물어보는 질문은 없는데 요거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나올 겁니다. 자, 이거는 지역사회 간호 대상. 자, 이거는 지역사회 간호 목표. 자, 얘는 지역사회 간호 활동. 그렇죠? 자, 대상과 목표를 연결하는 게 기능 연속 지표. 기능 연속 지표. 그리고 활동과 목표를 연결하는 게 수단. 그리고 대상과 활동을 연결하는 게 간호 과정 있습니다. 무조건 넣어 주셔야 돼. 이게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자, 이 중에서 적색 간호 대상은 지역사회라고 오시면 돼요. 그러면 지역사회가 도대체 뭔데? 너무 추상적인데. 예, 이제부터 지역사회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역사회 개념 세 가지를 맞으면 지역사회다라고 표현했고요. 세 가지가 뭐였었냐면, 자, 잦은 상호작용. 자, 또 하나가 공통된 문화. 공통된 문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지리적 경계. 제한된 지리적 경계. 네, 요게 개념. 지역사회예요. 그리고 요 세 개가 맞으면 그냥 지역사회. 여기도 지역사회 일종의. 자, 보세요. 잦은 상호작용. 우리 일주일에 한 번은 적어도 만날 겁니다. 자, 공통된 문화. 무슨 문화 있어요? 지역사회 간호에 대한 문화가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리고 제한된 지능 경계. 여기 담벼락으로 둘러싸여 있다. 그래서 여기도 일종의 지역사회다. 그래서 하나 만든 게 지감미클럽. 자, 지역사회 간호의 미팅 클럽 제가 만들었습니다. 어떤 교수님은 지몸미 아니야? 이제 지몸미는 그건 아니고 이건 제가 지감미 클럽 그래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이걸 또 했더니 어떤 동영상 듣는 분이